Our additional assistance in Washington, with all of our allied police forces in Maryland, and with our National Guard.시간입니다. 적도 알고 아군도 아는 전략은 백병전입니다. 적은 모르고 아군만 아는 전략은 기습전입니다. 그리고 적도 모르고 아군도 모르는 전략은 일명 안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안개 전략의 핵심은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적 아무런 일도 없는 듯 일상을 유지하면서 극소수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개 속에 분명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서서히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당사자들은 서서히 공포를 느끼며 그들끼리 모여 대책을 논의해 보지만 별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상대의 수를 알 길이 없으므로 말 그대로 100가지 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의 수를 모르기에 그들은 대충 이것저것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포심에 사로잡힌 상황에서는 허공에 맨주먹 휘두르기와 같은 자충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기 10여일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누가 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자충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적도 속이고 아군도 속이는 일명 안개 전략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그들 모두 걸려든 형국이 됐습니다. 이 안개 전략의 특징은 피와 구분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번 1월 6일 상하원 선거인단 투표 과정에서 보듯이 마이크 펜스, 미치 맥코넬, 롬니 등등 그동안 공화당을 이끌어온 주인공들이라 했던 쟁쟁한 그들이 알고 보니 모두 적군과 내통한 아군 속에 숨어있던 위장 세력들로 이번에 그 본색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케네디 암살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이후 아버지 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썩고 썩은 워싱턴 물빼기 작전에는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아군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장 세력들까지 골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단계 전략으로 그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어 그들 스스로 고립화를 자초하게 하는 그물망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단체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워싱턴에 총집결하도록 하는 공고문을 대대적으로 알리게 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 스스로 2단계 자총수를 두게 함정을 파는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포감과 당황한 그들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여러 장군들에게 바이든 취임식과 의회 보호 요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거절당했습니다. 하여 낸시는 주 방위군을 요청하여 바이든 취임식을 명분으로 치안유지 요청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거절하기가 매우 명분상 어렵습니다. 하여 크리스 밀러 국방대행이 올린 서류에 서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두고두고 치명적 실수라는 것을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리 그들이 불법 부정선거로 또한 상하원에서 헌법 위배를 하면서까지 바이든을 당선자로 결정한 데 대해서 그렇다고 행정명령이나 계엄령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여 그들 스스로 워싱턴의 군인을 불러들이도록 유도하는 전술이 바로 보수단체 총기 휴대 17일 대규모 집회 공고문이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취임식과 의회를 보수단체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 밀러 국방장관 명령으로 워싱턴과 그 밖의 지역에 군 투입을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의 저항 없이 모두 신속하게 배치 투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여 워싱턴 및 각 도시에 배치된 군인들은 그 누구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가가 핵심 사안입니다. 현재 군 통수권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대강 감이 잡히시리라 봅니다. 때문에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최소 2월달 그리고 3월 이전까지 계속 군 투입 해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단계 생지몰이 작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각 방송사에서 벌써 눈치를 채고 바이든, 펠로시, 맥코넬 등을 구속 이미지 뉴스 썸네일을 내보내듯이 적어도 한 달 넘게 워싱턴 늪 물빼기 대청소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그들 스스로 판 무덤에 그들 스스로 묻히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수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들이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대한 작전을 벌이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바로 중국 등 미 적대 국가들이 미국 내 혼란을 틈타 또 다른 불장난을 하여 트럼프와 미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경계를 하면서 국내 세력들 제거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 이미 오늘날 같은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지난 4년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미국 국내는 물론 중국을 위시한 기타 미국과의 적대적 국가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지상전뿐만이 아니라 우주군 창설로 지상과 우주공간 패권까지 완벽하게 제공권을 확보하여 핵기지 무력화까지 극비에 갖추어 놓고 그 위력을 중국 등 적대 국가들에게 알려서 사전 경고를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로마, 바티칸시티, 이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태리, 독일 등 도시에서 갑자기 원인 불명의 정전 사태가 발생토록 하여 그들 국가들이 스스로 새로 창설된 미국 우주군의 막강한 위력을 알아보도록 하여 감히 도발내지는 불장난 같은 것을 꿈도 꾸지 말라는 말없는 경고 사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들 국가 모두 이번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하여 이번 정전은 미 우주군 사령부에서 엄밀하게 이들 국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미 트럼프 우주군의 경고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로써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이미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의 거대 군산복합 기업들과 워싱턴 부패 정치권과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각종 전쟁을 일으켜 불을 차지하는 썩은 워싱턴 늪을 청소하려다가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25차례나 암살 시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미국의 단순한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게는 워싱턴 정치 부패 세력 청소이고 넓게는 세계 자유민주 체제 유지를 위한 전쟁이며 다가오는 4차원 문명 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성원해 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